한방할 건데 뭐 적당한 아이디어 있어? 아 뭐 쉐기 드립을 쳐. 존나 어이없네. 쉐기한테 고백하라고? 야 미쳤어? 니들 왜 그래? 쉐기 가자. 쉐기 왜 그래 니들? 니들 슈기를 되게 사랑하는 거 알아. 니들 눈 되게 예쁘지. 내 눈은 하나도 안 예뻐. 그래 씨 내가 해줄게. 다신 하지마. 고백해줄 테니까 알았어? 내가 전화한다. 오빠 나 목감사인데. 슈기야. 응. 한마디 만 할게. 어. 사랑해. 끊어. 야 됐냐 이 개새끼들아. 됐어. 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. 그 남캠 탐방을 해. 미쳤냐? 그나 좀 친한 BJ를 좀 치면은 슈기 릴카님 말고. 아씨 없네. 어 뭐야? 바로 옆에 있어? 뭐냐? 그만해 이 새끼야. 아니 지어딩님이 내 광팬이라고 사인 받아갔어요. 진짜 2부 MC를 맡으셨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정말 팬이라고 사인도 받아가셨거든요. 구라라니 새끼야. 아 존나 어이없네. 구라라니 존나 보여줘? 아 보여줘? 니들 날 조두밥 도비두밥 오뚜기밥으로 보는데 클래스 보여줘? 아 지어딩님 안녕하세요. 고겸이에요. 히히 한 손에 총 들고 허가 열혈구조 지현이님이 제 팬이라고 사인 받아갔었죠. 지현이님 아 진짜 나 본 눈빛이 좀 이상했어. 제 팬이라고 사인 받아갔었죠. 아 죄송한데 네? 제 지인의 조카가 팬이라고 받아먹었는데. 아 잠깐만 잠깐만 어르신 내 팬이라면서 저 키도 크시고. 늦었어요. 키 크고 늦었어요. 아니 뒤늦은 사과 필요 없어요. 키 크고 멋있고. 가자! 자 찾아가 볼게요. 보무무 새 친구를 찾아보자. 잠깐만요. 88년생 연도별로 빚이 뜨게 못하나? 엣지님이요. 근데 엣지님 좀 어려운데. 맞네 동갑이네 나랑. 아니 이 새끼 존나 웃겨. 가지 말자 노노. 이 새끼 맨날 슈기만 존나 좋아하는 새끼야. 슈방만 가자. 슈기랑만 뭐 이렇게 하자. 슈기랑 잘 어울린다. 아이씨 슈기가만 가도 홍게먹방 봐. 너 이미 뚜껑을 키고 있지. 너 씨 내 방송 채팅 왜 쳐. 어쩌라고 새끼야. 아니 저 죽여. 아이씨 너들 안 놓쳐졌잖아. 보이르. 아 무슨 검색어에 여성 DJ분들밖에 없어. 아 유선아님? 아칼리룩이에요 오늘? 아니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거. 아 잠깐만요. 대체 아칼리룩이 어디? 새로운 유행어 어디? 대체 어디? 어 괜찮은데? 2019년 새로운 유행어 대체 어디? 어 이거 괜찮? 솔직히 괜찮? 한 번만 더 말해봐. 노잼? 꿀잼이야. 노잼이야? 빨리 말해. 나 개빡쳤어 지금. 형사래 노잼이야 꿀잼이야 그것만 말하라고. 너무 재밌어요. 그지? 낄낄 존나 꿀잼이지? 킥킥킥킥 백기야 보이는 172개 100개 먹어가지고 꽉 떨어지니까. 아니, 아 인사드리러 왔어요. 와 아칼리 그 와인에 아 도겸이 감사합니다. 한 손에 빵 총 들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꼭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어. 300만 가자. 네네네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아스카 시장에서 반가워요. 다음에 같이 고기 먹어요. 다음에 같이 고기 먹어요. 영천이와 고고. 아 너무 좋죠. 저번에 맞아 고겸님이 네. 저랑 상호랑 네. 만식이랑 같이 고기 먹는데 갑자기 밥값을 내주셔가지고 아~ 그때 보황을 비로소 영접했습니다. 제대로. 아 내가 미담 듣자 그런 것도 아닌데. 아 왜 그래요. 아 고깃값 40만 원밖에 안 냈어. 걔 40만 원. 아 그런 걸 고깃값이 40면 존나 많이 나오네. 아 그만해. 뭐 하는 거야. 애들아 형 여자한테 되게 치근덕대는 이미지 생기잖아. 이렇게 클럽에서 한 거 무슨 개소리. 뭐 하는 거야? 아 노래 들으러 갔죠 여기는. 대장님 다이아 버튼 축하드립니다. 꾸벅 보겸 올림. 진심으로 글 쓰러 왔어. 보겸 채널 본캐야 이거. 아니 씨 댓글 벌써 10개라고? 아, 나 축하드립니다 진짜로. 우리 제이플라님 제가 정말 이전부터 노래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국분 중에서 개인 크리에이터 최초로 다이아 버튼 축하드립니다. 진심이야 이거는. 큐디파이 루비 버튼 받은 거에 또 댓글 남겨줘. 이미 달았는데 좋아요가 안 올라가더라.